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작 합격한 이병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에 사회활동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번번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 자신에 대한 도전 의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 사회활동에 나서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두꺼운 책을 가지고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 공인중개사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여러 교육 사이트를 비교해 봤는데요. 휴넷 공인중개사가 강의당 15분으로 전체 강의 시간을 대폭 줄여서 핵심으로 프로그램이 되었는 것을 보고서 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저는 핵심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저의 생각과 일치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공부를 해보니까 페이지도 적고 강의 시간도 적었으나 필요한 내용은 다 있었고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별, 주별, 월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공부를 했고요. 하루에 50페이지, 한 주에 한 과목 끝내기, 한 달에 전 과목 끝내기 등의 목표를 설정해서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민법은 어려운 과목이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요약 노트를 정리했고요. 필수 암기사항은 과목별로 핸드폰에 저장을 해서 산책시 같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암기하여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휴넷의 특강을 이용해서 어려운 부분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목을 정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못해서 답답했고요. 시험이 다가온 가을에는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특히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공법 공부를 하면서 이해는 되는데 쉽게 암기가 되지 않아서 가락에 대한 두려움과 1차 시험 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실전 문제를 다 이해할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고 가락만 면하면 다른 과목의 도움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다른 과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휴넷 공인중개사를 믿고 커리큘럼에 따라서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모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